좀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. 필리핀 클라 강일레스에 여행을 오는데 투어 가이드가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? 클라 강일레스에는 꼭 투어 가이드가 필요할까? 아니면 필요가 없을까? 그냥 대체로 어떤 경험담이나 이런 걸 읽어볼 때 처음 올 때는 투어 가이드가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. 투어 가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 명만 있으면 사실 그렇게 가이드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어느 단계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어 가이드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영어를 못 하거든요.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로 소통하는 게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영어를 배우느니 타갈로그를 배우겠다 라고 결심을 했고 타갈로그도 아주 기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필리핀에서 현재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의 뭐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으니 여행을 즐기는 것도 이상이 없겠죠.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 지역에 클라강헬스 지역에는 투어 가이드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들을 사실 많이 가졌고 예전에 저희가 아주 오래전이죠. 처음 제가 여기를 접했을 때가 한 8, 9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처음 접했을 때도 투어 가이드가 전혀 없지 다만 현지의 경험이 좀 있는 분과 함께 동행했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와지더라고요.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. 꼭 필요하신 분들은 투어 가이드가 옆에 있으면 스케줄도 체크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투어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되겠지만 굳이 없더라도 불편함은 못 느끼고 곳이 바로 여기 클라강헬스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드라이버가 있는데 드라이버만 있어도 드라이버가 투어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좀 지리적인 거나 아니면 뭐 이딴 등등 관광지를 잘 알고 있는 드라이버와 함께 한다면 훨씬 뭐 도움되지 않을까. 투어 가이드를 고용할 경우에는 가이드 비용이 나가는데 기사한테 팁 조금만 주면 기사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케어 잘하는 기사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 앙헬레스 뭐 인근 지역은 물론 뭐 멀리 저기 뭐 바기오까지 간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지름길까지도 아싹하게 마스터를 하고 있는 드라이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물론 차량은 여러분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차량이 아닐지는 몰라도 드라이버들만큼은 여러분들을 케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뭐 간혹 이 지역도 차가 막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정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럴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 잘 알고 있는 드라이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을 케어하는 데는 아주 최적화된 저희 팀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여행 오시게 되면 투어 가이드보다 저희를 케어 잘하는 드라이버가 여러분들을 케어해주면 훨씬 도움되는 여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비용도 좀 줄이시고 안 그래도 지금 여기 가성비가 없다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뭐 굳이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여행을 즐기실 필요는 없지 않겠구나 해서 정예 멤버로 구성된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 마음 편하게 오시면 저희 드라이버들 믿고 여행을 충분히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타 뭐 여행 관련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뭐 주시면 되고 영상 아래에 제목 눌러보시면 아래에 상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 풍빌라나 기타 뭐 여행 관련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다음에 예약 관련 문의를 하실 경우에는 제목을 눌러보시고 제목 아래쪽에 보시면 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눌러보시고 예약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